아 유명하잖아요 다. 그쵸 뭐 얼마나 유명하신데. 아 이게 약간 그것도 있어요. 네. 파충류샵 더주가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그런 생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 시장이 무너지면은 솔직히 가슴이 아프겠죠. 네. 당신도 리키 에너스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이노박시입니다. 오케이 이걸로 해요. 이걸. 바로 가죠. 네 질문 드릴게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다이노마켓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고 위치는 왜 여기에 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 위치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 되게 핫플이라서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놀아야 돼서. 그쵸. 네, 사람이 먼저다. 아 그럼 사람이 먼저?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성수동이라서 강남이랑 가깝고 네. 건대랑 가깝고 성수 자체도 좋아요. 거기에 하게 됐고 네. 놀기 좋아서 두 번째는 약간 파충류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성 친구랑 파충샵을 갈 때 맞아요. 네 데이트 코스를 거의 뭐 이거는 그런 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네. 남자분들이 전 제가 짰거든요. 맞아요. 갈 때 오 성수동에 예쁜 카페 맞네. 맞죠. 근데 그 밑에 와 좋아 가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파충류 샵도 있어. 아 이거 한 번은 가질 수 있잖아. 아 그럼요. 딱 그런 느낌이기 네. 때문에 성수동에 차리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다이노마켓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진직님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진직님 총판샵으로 네.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진직님이랑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걸까요? 일단 진직님이랑 아까 네. 리케러스 보여드렸던 오너분 네. 그 자색고구마님 네.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진직님이 네. 틀에 되게 예쁜 애들이 많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갔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예쁜 애 있으면 입양해야겠다 이랬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네. 약간 저랑 크레를 생각하는 생각도 똑같고 그때 한창 둘 다 드리피할 때였거든요. 드리피. 네, 이것도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드리피가 약간 고난의 길이에요.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이게 어릴 때는 절대 안 보이고 15에서 20g 사이에서 네. 다 내려와요. 근데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한 애가 네. 진짜 월드클래스로 자라는 경우도 엄청 많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100마리, 200마리 다 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 애들을 다 킵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좀 편하게, 나이대가 비슷해요. 네. 진직님이 형이긴 한데 네.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게 됐고 네. 처음에 제가 만난 지 한 세 번 될 때였나? 같이 샵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년 전에 첫 번째 제안. 첫 번째 제안. 근데 싫다 거절. 네, 거절. 취업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네. 아 근데 저랑 생각이 똑같았던 게 얘네는 약간 취미로 끝내고 싶었어요 둘 다. 네. 뭐 진심이긴 했지만 네. 그냥 만날 때마다 아 그냥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네. 못 잘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일 하자. 네. 네. 장난이었고 좋아하는 일 하자 네. 그러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냐 했더니 단칼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이렇게 삼고초래 해야죠. 네, 한 네다섯 번 하고 있었는데 네. 저랑 친구랑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리리링 전화가 와가지고 네. 아 은수님 그때 했던 제안 유효하냐 뭔지도 까먹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네. 무슨 제안이요? 이랬더니 네. 샵 할 생각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일만 고민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네. 제가 전화 걸어서 아 진짜 할 거냐 진짜 하자 그래서 서로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네. 샵도 하자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공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네. 결정 내린 지 정확히 한 달 반, 두 달 네. 만에 다이노마켓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추진력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된 다이노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흑 사장님이랑 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더주에서 일단 오래 일했어요. 더주에서 오래 일했고 네. 이게 일하게 된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된 얘기니까 네. 계기가 원래 제가 절지를 번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그때는 딱 절지를 번식을 할 때 네. 더주에 제가 절지류를 분양하고 있었어요. 네, 샵에다가 왜냐면 네. 절지류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100마리 200마리 단가가지고 개인이 소화하기엔 너무 큰 그거라서 네. 더주에 일부를 보내고 했는데 네. 사장님이 얘기를 하다가 일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 그쵸. 진짜 그때도 그때 가서 19살 20살 때였는데 네. 그때도 이거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취미에서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었는데 네. 재밌어 보이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많이 가까워졌죠. 네, 저도 사장님이랑 계속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아직 좋은 관계로. 아, 유명하잖아요, 다. 그쵸, 뭐 얼마나 네. 유명하시나요? 아, 이게 약간 그것도 있어요. 네. 파충류샵 더주가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탑 파충류샵에 일한다. 아, 탑권. 네. 탑 파충류샵 나와서. 네.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파충류샵이 아니라, 다우님 밑에서 일한다. 이런 약간 뽕이 있었죠. 그쵸.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돌멩이보다 무거울까요? 얘는 뭐죠? 애완돌입니다. 너무 귀엽네. 크레 모아님이 제 생일 선물로 주신. 네. 네. 생일 선물로 이런 걸 준다고요? 네, 애완돌인데. 네.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도 돼요, 바닥에. 번식도요? 네, 바닥에 시계 던지면. 네. 몇 마리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번식이 되더라고요. 돈 좀 많이 땡기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냥 던질 때마다 생기. 아, 그럼요. 근데 걔네가 크질 않아요. 굉장히. 아직 아성체라. 아. 더 커야 됩니다. 베이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참 조물주인데요. 아, 그럼요. 크레 시장이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딱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봤는데 뭐 크레가 망했다, 뭐 이제 더 이상 크레는 미래가 없다, 이런 분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무겁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도 무겁게 답을 하면은, 크레 시장이 망했다는 게 사실 작년 뭐 파충류 계속 하신 분들은 너무 뻔해요. 네. 저도 작년에 이 판이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 있었고. 네. 그 재작년도 계속 더주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네. 이런 질문을 진짜 매년 들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딱 네. 이맘때쯤 많이 들어요. 아, 이 딱 그 겨울. 맞아요. 겨울 때 딱 해칭이 멈출 때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교도 경제 쪽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정확히 뭐 시장에 대해서 말할 그런 네. 위치는 아닌데 네. 매년 이게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크레스티드 게코랑 저희도 파충류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생물이잖아요. 그쵸.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전에는 레게, 그전에는 뭐 절지류, 새우, 곤충 많았잖아요. 맞죠. 이런 유행은 돌고 도는데 매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이거 하는 이유가 네. 솔직히 돈을 빼고 볼 순 없어요. 저희도 사업자 내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돈을 빼고 할 순 없는데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이거 안 좋아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또 어떻겠죠. 저렇게 싸는데 지금 뒤에만 해도 몇백 마리씩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제가 하진 않고 직원분이 열심히 해주시긴 하지만 저도 합니다. 아, 네. 네, 같이 하긴 하지만 네. 진짜 안 좋아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진짜 네. 매니아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진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결국 찾아줄 사람은 찾아준다. 아, 그렇죠. 이거를 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주실 분은 약간 네. 경제학 논문을 쓰신 분이다. 그렇죠. 좀 사회적 권위가 네. 높은 경제학자 이런 네. 분이. 근데 이 말가루하기가 조금 어려운 네. 말이라.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크레 시장이 가격 떨어졌다고 하는데 비싸요. 아직 크레는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지금 물고기 가격, 채권, 뭐 주식, 뭐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크레가 많이 떨어졌을까라는 질문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해외 수출을 네. 하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감사하게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기 크레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자기 라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영입은 필요해요. 한국 분들이랑 네. 해외 분들이랑 영입은 필요해서 네. 저희는 뭐 딱히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얘가 사람마다 좀 보는 시전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울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솔직히 네. 그 최고점에 막 삼성전자 9만 원대 산 사람. 그럼요. 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점이 있었던 건데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그쵸. 그냥 다 망했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근데 크레 시장 저도 그렇고 뭐 브리더님도 그러시고 네. 뭐 다들 똑같을 거예요. 오래 하시던가 적게 하시던가. 어찌됐든 생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 시장이 무너지면은 솔직히 가슴이 아프겠죠. 네. 저도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업을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분들만 했어야 됐고 그런 분들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팀 욜로라고 있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진짜 좋으신 잘생기시고 똑똑하고 멋지시고 다 갖추셨네요. 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있죠. 거기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또 리리키니까. 아 그럼요. 아 동일선상으로 보시는 거죠. 부유함의 상징. 아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그쵸. 요즘 크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게 없네. 옛날에는 어우 저 학생 때 리키 키운다 그러고 와 이 사람 좀 되는 사람인가? 그때는 연령층이 좀 어렸으니까 네. 와 진짜 엄마가 돈 많이 주나 보다. 그런 게 있었죠. 야 근데 그 거기는 이제 뜻이랑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신 건가요? 일단은 자색 고구마님, 리치스트님, 그리고 족구조아님 이렇게 각각 진짜 약간 보면은 특정화된 리키도 아이들이 있어요. 로컬별로, 로컬별로 이거까지 설명하면은 영상 길이가 4시간 그쵸. 반 정도 되니까 저는 지금 울겠죠. 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팀 욜로가 저도 옛날에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저 제 입으로 영어를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 한국식 영어. 아 그럼요. 한국식 영어가 제일 좋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You want Ricky and us once. 당신도 Ricky and us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런 가식적이네요. 아니에요. 저 진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네.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연로 분들이 옛날부터 다 한 마리씩 베이비 때 입양해서 지금 성체가 돼서 알비노 리키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도 잘 되고 욜로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키스트님이 그 알비노 리키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 저도 못 보긴 했어요. 이제 좀 안전해지기만 하면 네 공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리키스트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포부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즈님이랑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그거예요. 약간 너무 주제 넘은 얘기도 있겠지만 파충류 시장을 한 획을 긋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약간 편의점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편의점 딱 생각하면은 약간 CEO, GS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영상 두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CEO, GS 이런 것처럼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국에 저희 샵을 하나씩 내가지고 파충류 하면 다이노마켓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리고 저랑 진즈님은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농장 차려가지고 아이들 번식하고 키우면서 할 수 있게 옆에 카페도 차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식으로 파충류에 대한 그런 걸로 하고 싶어서 처음에 만든 그래서 이름이 크레 마켓이 아니라 다이노 마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파충류를 포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만든 거고 가장 원대한 꿈은 이미 이름까지 지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죠? 저희가 농장에서 슈퍼 갈 때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탄다고요? 진짜 말 홀수죠. 1마력인 말을 한 마리씩 1마력 그럼요. 1HP 해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름도 벌써 지어왔고 이름은 일단 검정색과 흰색 말을 아마 입양할 예정인데 한 마리는 페라고 한 마리는 라리입니다. 페라 페라 라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 타면서 이렇게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그거를 약간 원대한 목표로 하고 즉흥적으로 말하신 거가 아닌 거 같네요. 아 이거는 항상 진짜, 일주일에 세 번씩 얘기해요. 아 정말요? 네 진주님이랑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우리 크랩 브리딩 어떻게 할까? 뭐랑 붙이면 좋을까? 이 얘기 15분 하고 이거 말 키우면 농장 못 따지죠? 막 이 얘기 한 3시간 반을 하고 이미 거기 가 있네요. 아 그럼요. 이미 마음으로 또 1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